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내가 내 계명을 아나니 사내라지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에,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 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어, 전도해보면 할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어, 나는 진실하게, 어, 선하게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왔다. 어, 남에게 손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어, 그래서 나는 음, 죄인이 아니다. 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믿습니다. 어, 나에겐 절망이 없다. 어, 나는 도전하면 된다.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자신의 가치관, 어떤 종교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아, 저도 어렸을 때 좌우명이 착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락방을 제가 스물일곱 인가6세에 접했는데. 창세기 3장 그때 강의를 늘 하셨는데 유 목사님이 그 개교에 집회할 때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또 저희 가정적으로도 부모님도 일주도로 하시고 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사 상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조금 죄는 지었지만 그렇게 축을 죄를 지었냐? 100%. 전적인 타락이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욕을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자, 우리 가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 한 청년이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9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영생을 다시 말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내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소여 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20절에, 그가 여자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은 살인 안 해도,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늠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행동을 옮겨서 죄인이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재물 많은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렇게 캠프 나갔는데, 전사님이 관계해 놓은 분을 이제 안양에서 만났는데, 그 아주 뭐 누구든지 오면 반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뭐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근데 교회를 10년째 등록을 안 하고 다녀요. 근데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뭐 절에도 한 번씩 가보고,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설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10년을 신행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고 신자 열부까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데도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 없다는 말을 몇번 했어요. 제가 빨리 가야 되는 그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게 보이던 분이 나도 시간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아, 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이제 자기는 뭐 교수든 누구든 간에 언제든지 얘기하고 뭐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자녀들에게도 한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말고 아무데나 열심히 한 번씩 좋은 얘기니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자기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그 불신자 석까지 상태, 이걸 몰라서 그렇다. 선생님이 얼마나 큰 죄, 그다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 원죄, 자범죄, 사단, 사단. 이걸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간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게 내가 그린 걸잘좀 생각을 해봐라. 내가 여기 불신자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일수가 필요 없다. 선생님이 차, 선생님이 선한 것처럼 느껴지냐? 목사든 부, 스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원죄 아래에 있다. 얘기했더니,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어. 답도 하나지 진리가 답이 여러 개고 진리가 여러 개면 여러 개하지 아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오늘 초청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만 지 뭔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적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게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그 아비에 속아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56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곳을 즐거하다 보고 기뻐하였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더 가감하게 59절에 보니까요. 더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때 내가 예수님의 보디가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가 주체가 되도록 나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하고 원제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이 절망과 죄인과 완전히 불신 상태에 빠졌다는 사, 사실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거든요. 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도 진짜 창세기 삼장이더만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질문에 여기 보면 네가 하는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다 없애고 오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옛날에 신부들이 그랬잖아요. 돈을 내면은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얘기했잖아. 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 네가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1년만 연장해 준다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 중에 왜 신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느냐? 왜 신은 죽음을 허락하느냐? 왜 신은 악과 고난을 만들었느냐? 이병철 회장, 요번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그게 우리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1년을 더 살고 싶었으면 1년만 생명 연장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두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계시적 12장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명나무 따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바뀌는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불신자 또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럼 하나님 떠나서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늘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잘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적이진 않다. 상대적이다. 필요하다. 내가, 우리 때는 최진실이 우상이었는데, 야, 저런 여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한 번쯤 꿈꾸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저런 기업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신데렐라 공주 같은 여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신데렐라 같은 공주를 만난 사람이 이혼하고 그 기업의 회장이 아들이 딸이 자살하고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지.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지나 오는데 그 편의점에서고 두 분이 이제 막 완전 이렇게 대낮인데 뭐한한두시 됐는데 뭐 비틀비틀하면서 완전 거진 거지 정도 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머리가 휘어가지고 술을 샀는데 비틀비틀하는데 소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몇만서막 이렇게 마셔 마시는데 그 형님이란 분은 너 이러다 죽는다는데 고시원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70년생이고 한 사람은 58세예요. 그 58세 되는 사람이 이제 그70 70년 생은그친구를 말리더라고. 너 이러다 죽는다. 술을 그냥 소주를요. 물 마시듯이 마셔요. 완전히 죄송한데 그 오줌을 길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데 길바닥에 다 오줌을 놓더라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전사님하고 또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그, 그림으로 있는 걸 이제 했더니, 그 70년생은 성당을 다녔는지, 예수 그리스의 도참미 뭐, 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들어봐라.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그 70년생은요, 예수님한테 딴 얘기 하다가, 이게, 술병은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또 마시는 흉년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58세 되시는 분하고 고시원에 같은 옆방인가봐요. 어느날 새벽에 일찍 깼는데 이상하게 그 동생 이제 뭐 형님 동생으로 하더라고 심은 자는 봐 아는데 이 문을 열어보니까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8세 되시는 분도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박 응? 교도소만 하지 말고 중생들을 이 밖에 있는 중생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참. 그게, 그게 3년 8, 3년 8개월 동안 감옥에 사, 있다고 왔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경찰을 둘둘 패가지고 공무집행. 근데 이분도 엄마가 이렇게 만신, 아, 이제 무당이었던가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문제로 이렇게 술 문제로 병원을 떠돌아다니다. 가 58세 되는 분도. 참나 그런 분 처음 봤네. 그 그냥 7 0년생은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이이되신데 진짜 오늘날 오늘 하겠더라고. 그 우리가 권사님이 전사님이 지규당이 여요 요 2층에 있으니까 안양이니까 저녁에 좀 예배 오라고. 전에 한번 제가 지규 대교 가 바뀌고 안양 지규당에 이제 수 예배 갔다가 신고식을 호되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찰 몰래 뛰어 들어온 거예요, 밤. 예배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안찬는데술 취했는데 안찬하는데 방해하고 뭐 예배 방해가 막 하는데 나중에 막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설교하는 데서나 머리 끄대고 끄잡고막나 그런 속으로 할렐리야 할렐인야 아니 예 예비...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잡고 막 나를 성도님들 챙피하다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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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요 뭐그 정도는 뭐초대기회는 완전히 그랬는데 머리 덕에서그잡고 끝에 나를 막 이거 안 하면 아직 흑암이 그 센가봐요.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지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스 2장 8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중요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 믿으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어떻게 알겠냐고 말이에요. 믿을 때 그냥 적어도 100만원 내라, 아니 10만원 내라, 아니 1억을 내라. 1억 내면 뭐안 믿겠다, 진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10만원만 내라, 5만원만 내라. 그러면 믿, 믿겠어, 사람들이. 좀 같이 있어 보이니까. 그냥 공짜로 믿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정말 누리면,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이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 재산 다 팔고 와서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근본 문제로부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행위를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믿으다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난 알, 아브라함이 나를 처음부터 알았다는 말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돌까지 칠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는데. 여러분이 사의 7장 14절, 출애기 3장 18절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재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인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재앙을 막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 사령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지역의 진리의 등대라는 말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현장,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재앙 막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빛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근본 문제를 모르는 채, 그 옆에 지나가는데, 끝날 때, 벌써 5번 지났네요.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지금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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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짓고 지나가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거, 이거. 실체 같은 거.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히 웃어 걷, 걷다가 못 걷다가 이게 자리에 길이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스님이었어 스님 스님 참 비참하대 물론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비참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될 거예요 바로 그냥 직, 직통으로 하늘나라 가야지 스님이더라고 스님 전직 근데 더놀랄 일은 교회 25년 다녔어 그리고 스님이 25년 산에산은안 하고 이제 시내에서만 쓰림을 했더라고 예수 얘기하고 이제 막나제 얘기할 날했더니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래서 복음 가진자가 늘하란 말에는 복음 안전하면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복음 안전하고 싸우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교회에서 복음 안전하고 시험되는 것은 죄인이의 죄지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